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오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의 진행 과정입니다. 일곱 인의 심판,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순교와 지진과 우주의 대격변이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네,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쭉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참 주제가 무겁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7년 대환란은 유례 없는 그런 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상만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환란 가운데 살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7년 대환란의 세 가지 심판,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인의 심판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 계시록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7년 대환란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맨 여러분의 보시기에 오른쪽에 왕관을 쓴 그리고 활을 든 이 사람이 이제 백마를 타고 갑니다. 여기 지금 화가가 잘못 그린 것이 뭐냐 하면은 화살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활을 가졌지 화살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약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자세히 보면 화살이 거기에 이렇게 화살을 당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활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서 오는 검은 말을 타고 오는 자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총황색 말 아주 잿빛 그 말을 타고 오는 자가 사망을 상징합니다. 이때 그 당시 살아가는 전 인류의 4분의 1, 25%가 사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얼마나 이것이 치열한 전쟁인지 그리고 얼마나 참혹한 전쟁인지를 우리가 지난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해서 보면 네, 여기 지금 1820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계 인구를 이렇게 그래프로 조사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40년, 뭐 45년이 종전이니까 네, 39년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인구를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한 2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45년에 전쟁이 마칠 때 한 22억 정도 가운데 7천만 명이 7천만 뭐 7천 몇백만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어떤 자료에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22억 가운데 7천만 명이면 3%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7년 대환란에 지금 일곱 인의 심판 때 죽은 사람들이 인류의 4분의 1, 25%니까 2차 세계대전의 8배 이상의 그런 그 큰 전쟁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참혹한 그런 전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또 계속 심판이 이어지면서 3분의 1의 인구가 또 죽습니다. 여기에서 줄은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또 줄게 됩니다. 거의 인류의 거의 절반이 죽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죠. 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참혹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야, 정말 무서운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때는 아주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 성경의 유래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J.I. 펠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 이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아주 그렇게 이 그 죄와 불행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여덟 식구를 빼고 나서는 다 물속에 수장되는 그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 8명만 살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물로 말미암아 죽는 참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나타날 때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가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화산 폭발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화산재들 네. 그리고 거기에 용암 네. 이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덮쳐서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때 롯과 딸둘 이제 피신하고 아내는 또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나중에 이제 아주 참혹한 시절을 보내죠. 이스라엘의 이 장남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여자애들은 괜찮은데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는 대를 끊기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진짜 무서운 시기 그때 또 이 거대한 피라미드 공사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저들을 고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무섭게 심판하시죠. 그것은 43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나라 즉 애굽을 내가 심판할지며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430년 전에 이미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무섭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 반대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열 번째 재앙이 그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바로와 그 군대들마저 이 홍해의 수장이 돼서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들 금 귀걸이들을 빼고 그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예배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지금 이 땅까지 인도한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여기서 다 멸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멸망은 면했지만 이제 레위 자손들이 칼을 빼서 사람들을 도륙하는데 3,000명이 여기서 죽게 되죠.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향불을 드린 나답 아비후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저들이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으셔서 그 고라, 다단, 아비람 그 가족들 모두를 다 그 매장하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간도 또 무섭게 심판을 받았죠. 네. 이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들이 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그가 금문을 취하고 옷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장막에다가 그 땅을 파고 숨겨놓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하게 되죠. 결국은 이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해서 이 아간이 바로 그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주 무섭게 아간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이들을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이나 뭐 다른 족속들에게 넘기셔서 이들이 아주 심하게 그들의 손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심판을 우리가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나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조금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자유했다가 다시 범죄하고 다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저들이 압제당하는 그런 일들을 거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들어오면 신약에는 구약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교회 앞에서 또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주 즉석에서 죽는 그런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또 헤롯이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저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막 그렇게 추켜 세우니까 아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거기에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헤롯 왕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주의 만찬을 범한 고린도 신자들 그 주의 만찬에 와서 그 저들이 합당하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뭐 취하기도 하고 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저들이 병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때가 오게 되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 그 불이 나를 통과할 때 어떤 것이 남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불신자들이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심판을 받는 최종적으로 지옥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지옥의 불, 지옥의 심판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죄에 대해서 최종적인 가장 무서운 진노를 베푸시는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의 환란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이 기계가 있습니다. 저 압력을 넣는 압박을 하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해서 포도즙 같은 것도 그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추출해내죠. 압력을 주는 것. 네.
저도 집에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먹을 때는 오렌지를 이제 그 오렌지 주스 그 즙을 짜낸 거기다 넣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로 이제 모터가 돌아가면서 제가 누르면은 그 압박에 의해서 그 오렌지에 있는 오렌지 주스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환란입니다. 압박을 받는 것. 7년대 환란이 압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때입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는 전쟁의 재난에 의한 압력을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것을 또이 환란으로 이렇게 용어로 슬립시스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그 고난 이것도 역시 슬립시스 환란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그리고 결핍 이것으로 오는 그 스트레스 그 압박 이것도 역시 슬립시스 환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슬프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눌리고 마음이 슬프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에 또한 이 슬립시스 환란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미중요의 이 환란에 대해서 여기에 슬립시스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아주 무서운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습니다. 일반적인 환란 그리고 종말의 환란 이큰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과 바라바가 우리가 많은 환란을 거친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란이 우리들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받지 않는 박해를 우리가 환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을 낳고 그것은 또한 소망을 낳게 하기 때문에 환란은 우리들에게 결국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이름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 환란도 포함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그 주님께 나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환란과 이 앞으로 오게 될이 종말에 있을 무서운 환란의 그 차이를 우리는 이 종말의 큰 환란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에 있게 될이 대환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환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지금 그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로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tribulation of those days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요. 그 특정한 그 날들의 특정한 시기에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어떤 특정한 시기 그것은 또한 기간이 7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일곱 이레가 나오게 되는데요.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역사상 미중유에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에 올 환란의 특징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진짜 미중유의 큰 환란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이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뿐 아니라 나라들을 또한 심판합니다.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생존할 수 없을 그런 때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그냥 그 날을 계속 늘려놓으면 다 죽는, 다 망하는, 다 멸망하는 그런 무서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란이 너무너무 커서 사람들이 도망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원합니다. 그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 6장 그 16절 있는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왕이나 또 그 거기에 자유인이나 또한 종이나 장군이나 부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이 다 바위 틈으로 산에 있는 바위 틈으로 도망해서 숨은 다음에 그 바위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를 덮쳐라. 그래서 우리를 죽여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환란이 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은 백마를 탄 적그리스도가 정복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짜 평화를 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생물은 우리가 고위급 천사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화살은 없죠? 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데 주로 외교를 써서 맨 처음에 많이 하게 됩니다. 탁월한 정치 외교가로서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가짜 평화를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것은 평화가 사라지게 되고 대규모로 살육이 자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전쟁입니다. 우리가 본 이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까 보셨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광범위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수송체계가 이게 흐트러지죠. 그렇게 되면 식량이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이 미국같이 이렇게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뭐 거의 10만 대의 이런 그 대륙을 그 달리는 그 큰 아주 대형 초대형 그 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만 대가 달린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뭐 곳곳에 뭐 큰 도시 뭐 작은 도시 뭐 마을까지 그냥 다 이 트럭들이 이제 그 운송을 하는데 전에 뭐 그 이 그 뭔가요? 그 해커들이 그 이제 어떤 그 타이슨인가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뭐 닭고기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그 제일 큰 회사가 있는데 그걸 해커들이 이제 해서 기능을 마비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팍! 그 이 고기 값들이 막 오르고 뭐 그냥 뭐 온통 그냥 그렇게 또 뭐 어떤 파이오니어 회사 같은데 정유회사에 또 해커들이 러시아 해커들이 또 그렇게 이 그 소프트웨어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미국같이 이렇게 그 기름이 많은 나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름 나는 걸 또 못 쓰게 또 꽉꽉 막는 민주당이 또 있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석유도 생산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네.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서도 네. 이런 그 국내 정치의 이런 그 모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석유 부국인 미국도 제일 많죠. 사실은 그 이 쉐일, 오일리 쉐일에서 나오는 것들까지 하면 제일 많은 네, 그런 나라인데 이게 뭐 완전히 이, 그 마비가 되고 그냥 그 이 주유소마다 그냥 차들이 장사진을 치고 막 이런 그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수송이 안 되죠. 식량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기근이 생기게 되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주 뭐 천정부지로 이 곡식값이 뛰어오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그 기근의 시대가 된 것을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논과 밭이 다 파괴되고 뭐 모든 뭐 도시의 기능들이 마비가 되고 뭐 기근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자 이번에는 그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광범위하게 기근이 드는데 그와 함께 전염병 야생 짐승들 때문에 대규모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인구 4분의 1을 말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 청황색 말, 잿빛 그런 그 말, 탄자. 그는 이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25%가 4분의 1이 죽는 정말 흉악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의 그 신앙 간증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여긴 천국의 제단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여기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저들의 죄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목숨을 가져간 저들의 죄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잘못해서 범죄해서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옷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순교자들의 여기에 수효가 차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 보게 되면은 그 순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요. 또 순교자들의 숫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실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수도 계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여기에는 지금 순교자들의 수가 그 다 차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순교의 피는 계속 흐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 나쁘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한 여기에 그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흰 두루마기, 네, 흰 두루마기가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흰 겉옷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흰 옷.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흰 옷 입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은 성도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이들은 그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두 증인에 의해서 또 혹은 뭐 교회 성도들은 다 없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 뭐 성경이나 혹은 뭐 설교집이나 혹은 뭐 테이프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있는 이 성도들 여기에서 지금 7장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네. 세계 각처에서 각 족속, 각 방언, 각 나라에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고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쁨 그리고 승리 이것을 여기에 상징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들이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서 또 승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년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런 무서운 심판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정말 복된 가운데 천국의 성도들이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에 물론 지금 이미 간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이제 그때 구원받고 순교하고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자연적인 죽음을 한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땅은 지옥 세상이지만 이 그들이 죽고 혹은 순교해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이들이 그 속에서 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참 천국 빨리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가졌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거기에 소모나 교회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음 우리 개역 성경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는데 unto death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해라. 네,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네, 있다고 할 때 그 순교에 그런 그 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는 결국은 이제 순교하는데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바로 못 박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못 박아달라. 네. 나의 주인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게 나는 맞다 그러선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이를 때니까 거대한 지진, 우주적인 대격변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때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핏빛으로 바뀌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지구상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정말 경천동지하는 그런 일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격변이 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째 인을 뛰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6장을 쭉 봤는데 이제 일곱째 인을 뛰실 때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인을 뛰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네. 그동안에는 아주 뭐 그냥 떼면 뭐 그 말탄자가 막 나오고 뭐 떼면 뭐 막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기 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들어가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리고서 이제 또 무서운 심판이 또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왜?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뛰시기 시작했으니까.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이 어땠습니까? 예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그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죄인들의 손에 끌려서, 하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시기 위해 그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를 때니까 무서운 심판이 막 쏟아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심판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나.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실 때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에 그 지옥의 심판,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심판,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신약에서 봤던 그런 심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주 결정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시기를, 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면서, 야, 정말 성경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많은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벗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대셔서 아주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일곱 인의 심판에서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하셔서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생애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주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지옥에서 눈을 뜨고 여러분이 정말 절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 받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이 사건, 이 놀라운 이 특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기 쉬운 초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저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지금 구원함을 받습니다. 지금 받습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십시오. 이 전파가 여러분의 전파가 되게 하시고 이 착한 일이 여러분의 착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실 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에
이렇게 신실하게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뭐 한 5분, 한 3, 4분 후에 곧 제가 현대종교 11월 후에 기고한 기고문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한 1, 2분 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